안녕, 미투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7월이 됐잖아요. 이제 한여름이죠. 그래서 다가오는 한여름을 맞이해서 여름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까지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여름 패션 하울입니다. 냠! 모두 내 돈 내산으로, 제 돈 재산, 모두 내 돈 내산으로 구매를 했고, 본문 영상은 에이블리에서만 구매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에이블리, 뭐, 지그재그,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고요. 제가 지금 너무 덥거든요. 지금 제가 본가에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제가 선풍기를 틀고 언박싱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뜯었어요, 아직. 너무 궁금해. 우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이거를 개봉하기 전에 제가 선풍기 못 쓰겠다. 제 앞머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더운 거 참겠습니다. 일단 이걸 개봉하기 전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너무 이쁘죠? 이렇게 어깨 퍼프가 들어가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주는 너무너무 고급진 디자인의 소라색 블라우스예요. 제가 자림이랑 같이 미유님께 코디 받는 영상 촬영했었잖아요. 그때 코디하고 선물로 주셨어요. 두근.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고요. 그때 선물 받은 옷이 더 있거든요. 짠! 짜잔, 트위드 크롭 블라우스예요. 여기도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런 트위드 느낌의 뭔가를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자켓이라던가 블라우스라던가.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쁜 거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코디 받은 착용샷은 미우님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링크 띄워놓을게요. 스퀘어넥이에요, 스퀘어넥. 근데 저에게는 조금 넓은 느낌이 있어서 나시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요. 그 나시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겁나 예쁜 원피스. 짜자잔. 이게 진짜 미쳤어요. 재질도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시원한 재질이고 소매 부분은 팔뚝살 커버해주면서 여기저기 셔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여리여리 심심하지도 않고 이 바스트 부분도 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포인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기 내서 올해 여름에 꼭 입어볼게요. 너무 입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옷들은 모두 미유님이 운영하시는 미젠무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옷이에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같이 뜯어봅시다. 요거는 끝나시. 이게 진짜 저렴했거든요? 얼마였지? 제가 본 나시 중에 제일 저렴했던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원 플러스 원으로 6,000원. 재질도 나쁘지 않은데요? 부드럽네. 그냥 이런 무난한 나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출 싫어해서 좀 위로 올라오는 나시를 구매했어요. 다음 택배. 오! 예쁜데? 와, 미쳤다. 와, 너무 예쁘게 담아주셨어. 와, 개 예뻐. 요거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좀 다르게 보이는 이 오로라 집게핀. 제가 집게핀 너무 사랑하거든요. 지금은 커다란 집게핀 하고 있거든요. 진짜 편해요. 짠! 너무너무 편해서 이제는 머리끈 안 쓰고 집게로만 머리 묶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그만 집게핀은 반묶음 할 때 완전 편해요. 뭔가 여름이니까 투명한 거 사고 싶어서 구매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반지를 사랑하는 반지걸이잖아요. 반지 또 샀어요. 요즘은 이런 아크릴 반지를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지금도 아크릴 반지 하고 있는 것처럼 아크릴 반지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변색이 안 되고 다른 액세서리들이랑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심플해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마블링이 들어간 세트로 저렴하게 판매해서 구매했습니다. 3개 샀던 것 같은데 4개가 들어있네? 뭐야! 저 3개 샀거든요? 4개가 들어있어요. 헐, 서비스인가봐요. 감사합니다. 핑크 샀는데 핑크가 아니라 브라운 같아요. 이건 좀 아쉽네요. 다음! 짱 더워. 선풍기. 너무 더운데 진짜? 미쳤나봐.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촬영하지? 이거는 반지! 야! 제가 반지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진짜 존예임.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름처럼 워터볼처럼 투명한 큐빅이 박혀있어요. 아잇! 그리고 레이스 나시예요. 짠! 레이스. 되게 높이 올라오는 기장이에요. 노출을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좀 파여있는 옷을 입을 때 같이 매치하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나 왜 말 못해? 레이스는 이렇게 한쪽에만 붙어있어요. 다음.
바로 여기 옷이 있어서 제가 잘못하면 짠 했어요. 오, 너무 이쁜데? 뭐야? 이번에도 레이스 나시예요. 아까는 위에만 레이스 있었는데 이번엔 어깨까지 입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쁜 골지무늬 크림색 나시입니다. 진짜 단독으로 입고 여기다가 얇은 볼레로 얇은 가디건 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에이블리 하울에 나왔던 거거든요? 기억 못하시겠죠? 그때 언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워낙 파진 옷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어야 좀더 제가 옷을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를 다시 했어요. 이 스퀘어네 블라우스에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네모나니까 이걸 딱 입으면 살짝씩 레이스가 보이겠죠? 예쁘겠다. 아, 냉장고 바지. 찰랑찰랑. 여름에 이런 찰랑찰랑 시원한 바지 필수인 거 아시죠? 이런 바지를 회색으로 작년에 구매했었거든요? 맨날 그것만 입어요. 거의 교복? 그래서 검은색으로도 구매를 해봤어요. 동일 제품은 아니고요. 다른 데 건데, 냄새가 일단 새 제품이라서 냄새가 안 좋아요. 네, 그렇고요. 세탁을 해봐야겠죠? 기장 잘 맞을 것 같아요. 딱 발목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뭐지? 나 이런 거 샀었나? 나시 아니에요, 이거? 나 이런 거안 샀는데? 나시. 아! 비스티해, 비스티해. 아, 깜짝이야. 아, 시키지도 않은 검은 나시 온줄 알았네. 아, 놀래라. 오! 오, 뭐야? 와! 이렇게 엄청 기르게 돼 있고요. 하얀색 블라우스나 셔츠 입고, 뭐딱 입고, 크롭 기장으로 리본을 묶는 거예요. 근데 완전 크롭이긴 해요.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 하이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짧아요. 이거 제가 진짜 궁금했던 상품이에요. 제가 하늘색, 파란색, 청, 특히 연청, 이런 색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화이트 앤 하늘색 조합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딱그 조합이죠. 요거는 캄캄 원피스고요. 어, 귀엽다. 어깨 퍼프도 들어가 있어요. 단독으로 입기 좀 펑퍼짐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여, 이, 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방 매듯이. 리본을 앞으로 묶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박시한 셔츠를 입어서 잘안 되는데. 아, 치마 펄럭펄럭 이거 바람 불면 큰일 날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돼요. 그리고 냄새, 냄새 좀 나요. 좀 시원할 것 같은 소재예요. 바시락바시락한 느낌. 제가 스냅 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7월에. 그래서 그때 입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민 중입니다. 오! 오프숄더 블라우스. 야! 와, 제가 오프숄더 블라우스 이런 거 진짜 안 입는데, 와우, 진짜 오프숄더네, 완전. 패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크롭이에요. 제가 진짜 이런 스타일 절대 안 사거든요? 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완전 오프숄더로 입진 않고, 좀 여기 어깨까지 걸치는 게 입고, 걸치게 입고, 아까 구매했던 이런 거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했거든요? 아, 어울릴지 모르겠네. 안 되면 뭐, 오프숄더로 입지 뭐요. 그리고 되게 얇아요. 시원하게 입을 것 같습니다. 뭐지? 아! 우와! 딱 생각한 대로다. 짠! 자켓이에요. 크롭 자켓. 진주가 있어서 고급진 느낌이 나고, 패턴이 딱 봤을 때 파란색으로만 패턴이 되어 있어서 심플한 느낌이에요. 잘 보면은 뭐, 하늘색도 있긴 한데, 심플하면서도 진주 포인트가 있어서 페미닌스러운 느낌도 내주는 그런 자켓입니다. 완전 요런 재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데, 그래도 바람 숭숭 통할 것 같아요. 여름엔 밖엔 너무 더운데,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켓 있으면 온도에 맞게 입고 벗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제가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33,000원입니다, 이게. 브랜드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1, 2만원대 치마 사는데, 일단 너무 예쁘고, 재질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구매해봤어요. 약간의 도전? 요즘 이런 비슷한 치마 되게 많잖아요. 근데, 비슷한 치마는 많지만, 요게 좀 유니크함이 있어서, 저는 너무 흔한 거보다는 조금 다른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대박인 게, 짠. 밴딩 치마 진짜 사랑합니다. 밴딩이 아니면 잘안 잡아줄 때가 많아요. 재질은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고, 좀 두꺼워서 여름에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만한 퀄리티를 하는 것 같아서 추천입니다. 후기 없어서 걱정했거든요. 진짜 저렴한 레깅스 구매해봤어요. 잘 맞을지 모르겠네. 걱정이 되거든요. 그 래쉬가드 두꺼운 느낌이랄까요? 제가 학교 수업 중에 요가를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 신체 사용이라고. 그렇게 요가를 1학기 때 처음 배웠는데 자세 교정도 되고 너무 개운한 거예요. 가볍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요가 배우려고 하거든요. 거의 이제 이블리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오! 미쳤다.
와우, 짜잔. 아까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었다면 이번에는 페미닌 오피스 느낌. 오피셜하게 입고 싶을 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박시해요. 그리고 조금 더울 것 같아요. 우와, 그냥 실이 아니라 이거 뭘로 짜인 거지? 얇은 실이 아니라 여러 겹을 함께 묶어서 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체적이고 유니크한 느낌이 나네요. 아니 제가 아까 산 것도 하늘색이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다 하늘색밖에 없나 해서 베이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하늘색이 좋습니다. 헐, 주머니도 있어요. 꼬리핀 놓고 다니기 좋겠다. 아,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 덥고요. 배터리가 얼마나 있을지. 아, 꺼지면 안 되는데. 엔딩 미리 찍어놔야 되나? 빠르게 해볼게요. 무난하게 입기 좋은 하나, 둘, 세 개의 흰 티셔츠. 제가 진짜 옷장 보면은 흰 티셔츠가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다른 셔츠나 자켓이나 여기저기 같이 매치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런 무난한 기본템이 있어야 같이 매치하는 포인트 아우터가 훨씬 돋보인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귀여운 느낌. 요거는 레터링이 없고 단추는 없지만 단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네크라인이에요. 이렇게. 아까 거는 되게 박시했는데 요거는 아마 몸에 좀 타이트하거나 슬림하게 붙을 거예요. 반바지에 체크 셔츠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물론 반바지는 안 입고. 그리고 세 번째 티셔츠는 이렇게 심플한 레터링이 있는 티셔츠예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요거 두 개 다 목 늘어남 걱정 없는 습한 짱짱 좋은 약간 찰랑찰랑한 그런 티셔츠들이에요. 아! 에이블리가 끝났습니다. 에이블리 한 20만원 정도 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그재그 더블콩에서 구매했어요. 더블콩에 유니크한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 직구 상품도 많고. 어떡하지? 파란색 체크 투피스를 구매했는데 크림색이 섞여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베이지다 이건. 여름 쿨톤인 저에게는 좀 피부가 누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복고풍도 살짝 나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예쁘거든요. 환불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원한 색감 원했는데. 다음 옷은 이것도 완전 복고 느낌. 오랜만에 진짜 박시한 걸 사봤거든요. 근데 냄새 너무 심한데? 아, 이게 진짜 무슨 냄새지? 바로 빨래통 고고. 오, 좀 덥겠다 이거. 앞면이 이렇게예요.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착용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면이고 구김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하, 짠, 택배 두 개 남았거든요. 요거는 신발이랑 가방일 거예요. 우와, 뭐야? 헐. 우와, 팩을 넣어주셨어. 서비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메디힐이잖아? 우와, 메모도 써주셨어요. 요거는 뭐지? 뭐지? 차인가? 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방. 와, 미쳤다. 와,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광고로 떴는데 피드였나 스토리였나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쇼핑몰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찜을 하고 막 신나게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짜잔. 미침. 와,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거네요? 내부에는 주머니가 하나 있네요. 막 수납 공간이 좋은 건 아닌데 모양을 잘 잡아줘서 좋아요. 오, 여기에 뭐가 딱 들어있네요. 여기 가방들이 진짜 다 너무 흔하고 심플한 디자인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우와! 잠깐만.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예요. 와, 완전 세련됐다. 여기는 무광택 매트한 가죽이에요. 요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 있고 안에 작은 수납 공간도 있어요. 어? 택배 하나 남았는데 지금 배터리 깜빡깜빡 하거든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가 포즈간츠 멈멈인데 새로운 운동화를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구매해봤어요. 네이버 최저가로 구매했어요. 11번가에서. 와, 색감 보이세요? 아, 진짜 하늘색 너무 사랑해. 우와, 미쳤다. 너무 예쁜데?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고 벨크로는 하나인데 여기 끈이 있는 게 되게 독특해요. 색감도 미쳤고 천으로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천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빨리 엔딩 해야겠다, 꺼지기 전에. 네, 이렇게 제가 구매한 것들을 함께 언박싱 해봤습니다. 또 빨리 깜빡거리고 있어.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진짜 난장판. 네, 이제 저는 이걸 치워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치워볼게. 얍!